숲속 아기 동물들이 울고 있네요. 무슨 일인지 들어볼까요? 아, 무위를 먹다 보니 엄마를 잃어버렸다. 엄마가 무위를 먹다 보니 없어졌대요. 나는 아래에서 나왔더니 아빠가 없어졌어. 아빠는 어디 간 거야? 보고 싶어요. 누구부터 찾아줄까요? 자, 마우스를 움직여주세요. 네, 시작. 부리 엄마는 머리에 빨간 덧을 입고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으셔. 그렇구나. 병아리의 엄마는 머리에 빨간 벼슬과 부리가 있대요. 자, 오잉? 엄마를 찾으러 가볼까요? 여기 부리가 있는? 오잉? 부리 엄마가 아니었어요. 부리가 있었지만 병아리 친구의 엄마는 아니었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아기는 송아지인데? 우리 그렇죠. 엄마가 아니야. 소의 아기는 송아지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엄마를 찾았다. 우리 아가 어디 갔다 왔어?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잘 찾아왔으니 다행이네. 친구야 고마워. 병아리 아기였어요. 그러면 우리 송아지의 엄마를 찾으러 가볼까요? 송아지. 우리 엄마는 나랑 똑같은 얼룩 모양이 있고 머리에 뿔이 있으셔. 보니까 송아지 엄마는 우리 애는 망아지인걸? 엄마랑 다르게 생겼어.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엄마랑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 끝으로 가면 아까 병아리의 엄마 닭이 있죠. 일로 가볼까요? 갈림길이 있는데요. 이쪽도 뿔이 있어요. 엄마! 엄마랑 다르게 생겼어. 엄마랑 완전 다르게 생겼죠. 뿔이 있지만 송아지의 엄마는 아니었어요.